마스크 잠깐 벗어주실 수 있나요? 혹시 피해자를 왜 살해하셨습니까?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?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. 살인 충동을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?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?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. 살해 후에 여러 차례 집을 오가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을까요?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?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혹시 범행 전에도 좀 이런 식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신 적 있었을까요? 범행 수법은 어디에서 배웠습니까?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앱도 오랫동안 이용하신 건가요? 지금 신상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할 말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다 패스. 중간중간에. 아.